안녕하세요. 럭키팁입니다. 오늘은 새로 나온 신형 아반떼, 기존의 아반떼와 가격과 옵션, 크기, 차이를 살펴보고 등급별 옵션과 가격에 대해 카탈로그를 보고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기존 아반떼 개소세 할인 미적용 가격인데 스타일 1410만원부터, 중간 등급은 스마트고 1800만원부터, 최고 등급은 프리미엄 2214만원부터인데 이번 아반떼는 개소세 할인된 가격이에요. 깡통이 스타일이 아니라 스마트로 바뀌었고요. 개소세 적용 가격이 1531만원부터 1561만원. 기존 아반떼보다 200만원가량 올랐다고 볼수 있고요. 중간 등급 모던은 1899만원부터 1929만원. 이것도 150만원 정도 올랐고, 최고 등급 인스퍼레이션은 2392만원부터 2422만원. 250만원가량 올랐다고 볼 수가 있죠. 달라진 게 뭐냐? 일단 차체가 커졌어요. 새로운 플랫폼이 적용됐습니다. 기존 전장 4620mm에서 4650으로 약 3cm 정도 길어졌고요. 전폭은 1800mm에서 1825로 약 2.5cm 넓어졌습니다. 그리고 축건은 2700mm에서 2720으로 약 2cm 정도 길어졌고요. 전고는 1440mm에서 1420으로 약 2cm 정도 낮아졌어요. 근데 전체적인 무게는 가벼워졌고요. 15인치 기준은 45kg 정도, 17인치 기준은 50kg 정도. 전체적으로 기존 모델보다 약 50kg 정도 가벼워졌습니다. 연비는 15인치 기준이 기존 15.2km/l에서 15.4km/l가 되었고, 17인치 기준은 14.1km/l에서 14.5km로 늘어났습니다. 공기 저항 개수와 차량 무게, 다이어트로 얻어낸 결과물이고요. 엔진과 미션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R타입 MDPS와 뒷 멀티링크는 많은 분들이 예상하시는 대로 아반떼 스포츠나 N라인에 들어갈 듯 하고요. 그리고 지능형 안전기술,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전방 충돌 경고, 차로 유지 보조, 차로 이탈 방지 보조, 차로 이탈 경고, 운전자 주의 경고, 하이빔 보조, 전방 차량 출발 알림, 모든 등급 기본 적용되고요. 에어백은 7 에어백에서 6 에어백으로 변동이 되었습니다. 기존 프리미엄 등급에서부터 적용된 크루즈 컨트롤이 전 등급 기본 적용됐고요. 그리고 가장 큰 변화는 실내 디자인과 차량 외관이 기존 너무 앞서갔던 삼각대에 비하면 정말 예뻐졌단 말이 나올 수밖에 없고, 체감도 기존 모델 덕분에 훨씬 크게 느껴지네요. 당연히 실내 디자인도 준중형 세단답지 않은 분위기도 있고요. 기존 아반떼와의 차이 정리를 하자면, 첫 번째로 차체가 커졌고, 두 번째 연비가 뭐 개미 눈꽃만큼 좋아졌어요. 세 번째 지능형 안전기술이 전트림에 적용됐고요. 네 번째는 사고 시 무릎은 알아서 지켜야 됩니다. 무릎 에어백 실종됐어요. 다섯 번째는 요즘 트렌드와 맞는 예쁜 디자인. 여섯 번째는 새로운 옵션 추가됐습니다. 현대 디지털 키, 주행 모드 연동 앰비언트 무드 램프, 클러스터 내비게이션 일체형 글라스, 파노라마 디스플레이가 생겼고요. 업그레이드된 드라이빙 인포테인먼트를 보면 현대 카페이, 발레 모드, 개인화 프로필, 블루투스 멀티 커넥션, 서버 기반 음성 인식, 후석 승객 알림, 배터리 방전 알림 등등. 이 변화로 소비자가 200만원가량 오른 아반떼를 선택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겠죠. 가격만 올라갔다고 욕하기 전에 차이점에 대해 먼저 알아봤고요. 본인의 기준대로 판단하시면 될듯 합니다. 이제 카탈로그를 보시면 스마트 등급, 이 등급은 수동 기본이고, 여기에 IVT 무단 변속기와 통합 주행 모드, 자동 미션 150만 원 추가가 가능하죠. 아까 제가 말한 전트림 공통 옵션 중 지능형 안전 기술은 기본 옵션이고요. 깡통 등급 보시면 15인치 스티로일 타이어, 직물 시트, 그리고 폴딩 타입 도어 리무컨 키, 깡통스럽게 되어 있네요. 많이 쓰는 옵션이 무엇인지, 그리고 본인이 생각하는 옵션이 어느 등급부터 가능한지 한번 표를 보고 말씀드려 볼게요. 표 위쪽 부분이 이 분홍색 칸이 스마트에서 옵션 추가 후 적용할 수 있는 옵션 최대고요. 이 회색 칸은 모던 등급에서 가능한 옵션들입니다. 스마트에서는 불가하고요. 마지막은 인스고요. 인스에서는 가죽 시트와 모던 그레이, 인테리어만 차별화를 뒀습니다. 빨간 줄은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옵션들이고요. 먼저 전트림 공통 옵션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능형 안전기술과 크루즈 컨트롤, 오토라이드 컨트롤,
뭐 하이빔 보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15인치 알로이 휠과 타이어, 스마트에서 옵션 추가로 가능하고요. 익스테리어 디자인 원 45만원 추가 시 가능합니다. 모던부터는 기본이에요. 그리고 LED 리어 콤비램프와 보조제동 등 모던과 스마트에서 익스테리어 옵션으로 추가가 가능합니다. 인스에서는 기본이에요. 그리고 인조가죽 시트, 스마트에서 인조가죽 시트 옵션 25만원 추가하면 가능하고요. 모던부터는 기본입니다. 그리고 아웃사이드 미러, 두어 포켓라이팅, 듀얼 프로토 에어컨, 버튼 시동 스마트키, 공기청정 시스템, 오토 디포그, 스마트 트렁크. 얘는 스마트에서 IVT 150만 적용을 하고 인포테인먼트 내비 1 250만원 옵션을 선택하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10.25인치 내비게이션, 블루링크, 폰 프로젝션, 현대 카페이, 발레 모드. 스마트에서는 인포테인먼트 내비 1으로 선택이 가능하고 모던에서는 인포테인먼트 2 내비로 옵션 추가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하이패스 시스템 ECM 룸미러는 스마트와 모던에서 25만원 옵션 추가 후 가능하고요. 인스는 기본입니다. 그리고 8인치 디스플레이 오디오와 후방 모니터, 조향 연동, 주행 중 후방 뷰. 스마트에서 인포테인먼트 라이트 55만원짜리 추가를 했을 경우 가능하고요. 가죽 스티어링 휠, 변속기 노브, 열선 스티어링 휠, 앞좌석 열선 시트, 운전석 통풍 시트는 모던부터 기본이에요. 그리고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 내비게이션 기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안전구간 곡선로, 전동식 파킹 브레이크, 오토 홀드 포함, 고속도로 주행 보조, 안전하차 경고. 얘는 모던부터 현대 스마트 센스 1, 100만원짜리 옵션을 추가 시 가능합니다. 그리고 LED 헤드램프. 모던에서 익스테리어 디자인 2, 70만원 옵션 추가 시 가능하고요. 인스는 기본입니다. 그리고 17인치 알로이 휠, 타이어. 모던에서 50만원 추가하고 인스에서는 30만원 추가 옵션으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파노라마 디스플레이 10.25인치 풀컬러 클러스터, 내비게이션 일체형 글라스, 주행모드 연동 앰비언트 무드램프는 모던부터 인포테인먼트 내비 2 125만원 추가에 통합 디스플레이 40만원 또 추가 시 옵션으로 적용이 가능하고 인스에서는 기본입니다. 그리고 동승석 통풍 시트, 운전석 10웨이 전동 시트, 운전석 자세 메모리 시스템, 모던부터 컴포트 1 72만원 옵션 추가 시 가능하고요. 인스에서는 기본입니다. 그리고 뒷좌석 열선 시트, 암레스트, 에어벤트, 6대4 폴딩은 모던부터 컴포트 2 30만원 옵션 추가 시 선택이 가능하고요. 인스는 기본입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무선 충전, 현대 디지털 키, 보스 프리미엄 사운드, 파일 스피커, 외장 앰프. 얘는 모던 등급부터 옵션 선택이 가능하고요. 125만원짜리 인포테인먼트 내비 2를 선택 후 40만원짜리 통합 디스플레이 추가, 거기에 75만원짜리 플래티넘 플러스 추가 선택을 하면 가능합니다. 총 들어가는 비용이 240만원이네요. 인스에서는 기본입니다. 그리고 선루프 45만, 모던 등급과 인스에서 옵션으로 선택 가능하고요. 가죽 시트, 모던 그레이 인테리어, 이거는 인스퍼레이션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회색 칸과 하늘색 칸은 스마트에서 선택을 할수 없는 옵션이고, 모던에서는 가죽 시트와 모던 그레이 인테리어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옵션을 추가로 선택 가능해 보입니다. 본인이 필요한 옵션을 선택할 경우 어떤 등급이고 추가 옵션이 뭔지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즐거운 하루 되시고 다음 편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